습격 관계대명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관계대명사 중에 제일 마지막 관계대명사인데, 앞에가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예요, 보통. 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자, this is a house. 다음에 its roof. 다시 한번 해볼게. I built its roof. 자, 요걸 관계대명사로 연결하시오 하면 반드시 관계대명사는 양쪽에 동일 사물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야 돼. 여기 하우스랑 여기 이츠랑 똑같이. 이게 그 집이라고 내가 그것에 지붕을 만들었는데 이 집이 지붕이잖아. 근데 이치가 무슨 격이야? 그것 의미는 소유격이지. 이게 뒤에 대명사와 소유격일 때 이게 후주로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됐지? 그럼 어떻게 나오니? 자, 그럼 this is the house. 자, 만약 문장 합치면 이 관계대명사는 이 선행사라 가지. 앞에 나오면 얘랑 똑같은 명사 그 뒤로 들어가야 되잖아, 무조건. 여기로 집어넣으면 돼, 이 뒤에. 그럼 whose 다음에 루프가 따라가야 돼. 왜냐면 얘가 얘를 수식하는 문장이었잖아. 자, it가 루프를 수식했지. whose도 소유격이라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야.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루프 같이 따라가야. I buil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 집이다 하고 그 지붕을 내가 지었다지. 만들었다. 그 후주 뒤에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데 완전할 때의 이제 저 주의할 게 있어. 후주는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다 관계대명사 후주야. 무조건. 그리고 이 후주 뒤에 있는 명사는 주어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반드시 목적어야. 항상 을을이 해석할 때그 지붕을 내가 지은. 자, 이해됐지? 요거 하나 외워둬야 돼, 이렇게. 엄청 중요하니까 써놓으면 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밑에를 볼게, 한번.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있다지. 내 가족이 파라과이 출신이다 할 때, 이 가족이, 이 친구의 가족이잖아. 여기가 들어가는 게 친구의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관계대명사가 소유격이 들어가는 거야. 이때는 지금 누구를 시작한 거야? 주어. 그러니까 후주 뒤에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주어 동사로 시작하거나 목적어 주어 동사로 시작하거나 이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후주 뒤에는 모양이 몇 개라고 주어로 시작할 수도 있고 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얘가 목적으로 시작하는 거, 얘는 주어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가족 2라고 이제 선생님이 주어로 해석했잖아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he is a famous basketball player. 그는 유명한 농구 선수, 야구 선수다지. 그치? 포지션이 피처인 이런 포지션이 투수인이잖아. 포지션이 누구야? 이 사람의 포지션이지. 이 사람의. 자, 그리고 소유격 뒤에는 뒤에 문장이 무슨 문장이 온다고? 여기가 이 뒤가 완전히 와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없지. 근데 얘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야. 유일하게. 자, 다시 한번. 후주 뒤에는 완전한 문장인데 모양은 주동목이 올수 있고 목적어 주어동사가 올수 있다. 자, 여기도 포지션이 뭐다? 투수이다 할 때, 이게 완전한 문장이지. 왜냐면 비동사는 뒤에 형용사나 명사 결합하면 완전하거든. 자, 요렇게. 자, 아까 만드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 I have a girlfriend. 나는 여자친구가 있다 하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뭐야, 갈색이다지. 여기서 반드시 같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이 여자친구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 Who's. 그리고 요 뒤에 그대로 쓰면 되지. 왜냐면 이 후주가 나타나는 말이 원래 얘였잖아. 요 뒤로 들어간다 그랬지 아까. 이렇게. 자, 됐지? 자, 그다음에 자, 해볼게 한번. 여기는 약간 더 어려운데, 약간 바뀐 게. 내가 이 문장. I live in a small house. 나는 작은 집에 산다지? 이제 그것의 지붕이 뭐야? 하얀색이다. 할 때, 이때 그것의 지붕이 누구야? 얘지. 그러면 누구랑 바꾸면, whose roof is white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치? Whose roof is wife? 근데 이게 whose 플러스 루프가 이렇게도 바뀌어. whose를 3을일 때 이게 of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봤지? 다시 한번 whose를 뭐로 바꾼다? of 위치. 그러면 뒤에 명사에 더를 붙여야 돼. 이렇게 of 위치를 바꾸고 더 루프가 됐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 그래서 the roof of 위치라고 된 게 이거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야. 다시 한번 후주를 선행사가 사물일 때 뭐로 바꾼다? 오브위치로 바꿀 수 있는데 오브위치로 바꾸면 뒤에 명사에 덜 쓰면 같다. 또는 오브위치가 더 플러스 명사 뒤로 들어가도 더 루프 오브위치 똑같다고. 자, 잘 외워도 연습해도 이거 선생님 설명한 거 여러 번 반복해서. 자, 이제 직접 보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 I know a man. 난 한 남자를 안다고. 아들이 유명한 작가이다지. 근데 뒤에 문장이 우선 완전해요. 아들도 있고 비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지. 완전하면 무조건 후주지. 그리고 이 아들이 이 남자의 아들이지. 남자의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후주라겠어. 방법은 두 가지야. 자, 두 번째 봅시다. I know the writer. 나는 그 작가를 안다고. 근데 책인데 책을 내가 읽은, 명사 나오고 조동사 나왔지. 얘는 조동사 나오고. 아까 선생님이 명사 나오고 조동사 나오면 다 무슨 격? 소유격이라겠지. 후즈가 들어가고, 얘가 목적어라고 할래. 이 책은 이 작가의 책이니까 후즈가 들어가는 거야. 나는 그 작가를 안다고, 그의 책을 나는 읽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의 책을 내가 읽은. 자, 밑으로 갑시다. 뒤에가, 주어가 있고 태가 비어픈드가 수동이잖아요. 수동태는 동사가만 오면 완전이야. 그냥 얘는 무조건 완전이야. 그럼 완전일 땐 누구밖에 안 된다고? 후주. 그리고 이때 카, 이 자동차의 이 지붕이잖아. 자동차의니까 소유격인 후주가 들어가는 것도 맞아요. 3번. I 이걸 어떻게 바꾼다 그냥 이게 어려우니까 잘 들어. 이게 이 픽처랑 똑같지. 그럼 이게 후주잖아. 후주 밸런. 후주를 뭐로 바꿀 수 있다겠어? 아까 of which. 기억나 여기까지? 그러면 뒤에 명사에 뭐 붙인다고? 더가 들어가야 되지. 틀린 거야. 그지? 자, 그다음에 the lady was kind. 그 여자는 친절했다고. We bought her car. 난 우리는 그녀의 차를 샀다지. 자, 소유격 들어갔지? 그럼 이게 후주잖아. 후주는 사람 삶을 안 가려. 근데 이게 차를 수식하기 때문에 후주카가 같이 움직인다 했지. The lady가 여기 있으니까 선행사가 후주카 썼지. 들어가고 we bought 들어갔지. 그 다음 was kind. 정답 2번이. 맞지 이거? 그 다음 여기는 그 여자가 나에게 포옹을 주었다지. 나는 그녀의 가방을 발견했다는데 그녀의 가니까 이게 후주지. 후주백이 앞으로 가야지. 후주백 앞으로 갔지. 그 다음에 I found가 빠졌어. 이걸 먼저 다 써줘야 되잖아, 이 뒤에. I found가 여기 들어가야지. 얘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전체가. 틀렸지? I found a key. 나는 그 열쇠를 찾았다고. My boss gave it to me. 보스는 그 열쇠를 나한테 주었다. 이게 무슨 격이야? 주어 동사 목적격이지. 사물일 때 누구 쓰니? 위치. 그러면 I found a key 하고 of 위치가 아니지. 그냥 위치지. 목적격이니까. Which, 그지? 맞지? Which my, 자, my boss gave me. Which 쓸 때 여기 선행사 뒤로 들어가는 거랑 있잖아요. 관계동사. 자, he told me.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 노래에 대해 나는 그것을 썼다. 이거랑 이거랑 똑같지? 그럼 이게 주어동사 목적어니까 목적격이니까 위치지. 물론 선행사 뒤로 넣어야 돼. He told me about the song. 이게 들어갑니다. Which he wrote. 목적격이니까. 소유격이 아니니까. 오위치는 소유격일 때 쓰는 거라 했다. 후주랑 똑같다 했잖아. 자, 관계대명사 바르게 쓰인 것은 I met the man. 난 그 남자를 만났다. 후주 틀렸네. 왜? 뒤에가 동사잖아. 그 무슨 격이야? 주격이지. 후가 들어가야지. 그치? 여기도 I remember the girl. 난 그 여자를 기억한다. 뒤에 동사지. 그러면 주어 자리니까 주격이니까 후가 들어가야 맞지. 자, there is an iguana. 이구아나가 있다 하고 of which the tail is short. 이게 맞네.
OVH가 아까 뭐랑 똑같다 그랬지? 후즈. 후즈랑 똑같다 그랬잖아. 근데 후즈를 OVH로 바꾸면 뒤에 명사에다가 더 붙이라겠잖아. 그러니까 이게 OVH 더 테일이 두 자로 하면 후즈 테일이지. 이렇게 된 거야. 이를 OVH로 바꾸고 여기다 더를 붙인 거란 말이야. 예, 맞고. 자, this is the worst chore. 이것이 최악의 일이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목적격이지? 주어, 동사 있으니까. 목적 없잖아, 이게. 목적격 강의잖아. 맞지? 응? 아, sorry. 이거는 여긴 없는데, sorry. 틀린 거지, 이거. worst가 무슨 급이야? 최상급. 최상급 뒤에는 that만 써요. 관계된 동사. 사람 삶을 가리지 않고 that만 써. 자, I saw a girl and a cat. 나는 여자와 a girl and a cat. 고양이를 봤다 하고, 이 선행사가 사람이랑 사물을 합치면, which도 못 쓰고, who도 못 쓴단 말이에요. 이 중간이 누굴 쓴다고. that만 써야 돼요. 선행사가 사람하고 사물 겹치면 당연히 되시야. 틀렸지. 위치가 안 됩니다.